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사실 원래 전공했던 그 성악 소리가 되게 궁금하네요. 아. 준비 안 되겠지만 사실 뭐 네. 그렇게 쉽게 그게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닌 거 이해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옛날에 왕년에 입시곡이나 10년 전에 즐겨 불렀던 아, 네. 그 넬라 판타지아. 아, 넬라 판타지. 네. 아. 진짜 아주 한 소절만 불러보겠습니다. 넬라 판타지아 Io vedo un mondo giusto Io sogno d'anime che sono sempre 네. 야, 그 다음인지 고음 가는 데인데 네, 그렇게 안 하시네. 고음. 아, 그리고 내가 좀 들어봐야 네. 도움이 되니까. 네.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네. 그걸 오랜만에 부르는데도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올라가네. 그렇어요. 네. 제일 요새 즐겨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할 수 있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?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끝없이 길었던 짙고 어두운 밤 사 그 본인은 어떤 게 제일 사실은 맞다고 생각하세요? 본인한테는? 저는 제가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네.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네. 트로트. 정확히 알고 계시네. 되게 그 특유의 그 콧소리랑 섞어서 뭐가 더 맛있게 본인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리메이크 보통 할 때 성을 바꿔서 부르면 조금 그 극복하기가 쉬워요. 그러니까 남자 노래를 여자가 부른다든가 그 부담감을 버릴 수 있죠. 본인이 얼마나 목소리가 좋고 가능성이 있는지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.